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퇴직 기준일과 불이익 변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9257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고, 피고인은 이제 사용자로서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유죄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내용 보시겠어요? 피고인은 이제 회사의 대표였어요. 근데 취업 규칙상 정년 규정이 있었는데, 정년 기준일은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제 몇 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 1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할 경우는 7월,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기준일은 정년이 도달한 날로 한다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도달한 사람은 원래는 이전 규정에는 6월 30일, 6월 6개월간 더 일할 수 있었는데, 정년이 도달한 날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1월 1일 날 그냥 정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이익한 거다라고 하면, 하고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런 불이익, 정년의 기준에 관한 이 규정을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안 받았어요. 다만 이때 이 개정할 때 이것만 개정한 건 아니고, 그 퇴직 연령은 58세에서 60세로 같이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서 60세 미만의 그 퇴직 규정은 다 바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고인은 고령자 고용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60세로 바꾸자. 그런데 기준일도 바꾸자. 이렇게 같이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0세로 연장을 하면서 기준일을 불이익하게 한 경우, 이 경우에 과연 불이익하게 바꾼 기준일, 요거에 대해서만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었다는 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이 뭐라 하냐면, 고령자 고용법상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 퇴직 연령은 무효가 됐다. 따라서 58세에서 60세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준일 조항 자체는 불이익하지만, 퇴직 연령이 60세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연령이 60세로 연장돼서 결국 58세하고 6개월 더 일하게, 최장 58세 6개월 더 일하게 됐는데, 그게 60세로 연장됐기 때문에 기준일을 바꾼 것 자체로는 불이익한 게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결국 개별 조항이 불이익 변경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항 변경이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게 아니라면, 그거는 개별 조항의 불이익만 가지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이 판례의 내용이죠. 요거는 좀 특이한 판례여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